네, 오늘 장에서 빠지는 종목들이 있죠. 어떤 종목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공구음원입니다. 공구음원. 오늘 장도 한 10%까지도 지금 빠지네요. 예. 네, 무상증자 이슈로 이 시장에서 어수선한 시장에서 무상증자 테마가 지금 붙었습니다. 네. 노터스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고요. 노터스는 오늘 13.59 오르고 있으나 지금 2022년 5월 달부터 시작되었었죠. 2022년 5월 달만 해도 4,000원에서 43,950원을 갔습니다. 예. 자, 이런 것만 보면 정말 이런 거 하나 잡으면 인생 역전 노릴 수 있을 것 같죠, 정말. 좀 이거 그 무섭게 올랐죠. 중간에 예. 이 버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걸 다 먹은 사람이 있겠죠. 전 세계에서, 그쵸? 전 세계 투자 중에 먹은 사람은 있을 겁니다. 먹고 나서 뭐또 이거를 자랑을 하면은, 그쵸? 자랑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쵸? 지금 같은 시대에 어렵죠. 혼자 그냥 뭐 몰디브 가서 뭐그 칵테일 한잔 먹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중간에 이게 계속 버티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거. 예. 지금 왜냐면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이게 폭이 옛날처럼 또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30짜리여서 이게 하나의 봉이 30%짜리 상한가예요, 이게 전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이 뒷부분이 높게 보이니까 여기가 낮게 보이는데 이 순간에는 이것도 각도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뭔지 아시죠? 이만큼이 올랐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이만큼이 더 오르면 이게 되게 낮게, 납작하게 보여요. 근데 이게 지나서 그렇지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오면은 거의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여기도. 근데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또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잡으려면은 제가 보기엔 일단 좀 나이도 젊어야 되고, 왜냐면 이게 손이 빨라야 되거든요. 이거 아무래도 이 전략이 좋아도 안 따라가요, 손이. 손이 안 따라가고 이게 강심장이어야 되고 차트도 정말 이거 분봉으로 분석해가지고 탁 잘라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뉴스가 다 나온 다음에 잡았다. 이게 지금 43,000원에서 다시 4,000원을 왔거든요. 5,000원을 갔죠, 다시. 그 제자리로 갔어요. 또 여기서 아직도 뭐 이걸 가지고 또 아직도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밑에서 또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손바뀜이 엄청나게 일어났겠죠, 중간에도. 이 주도 세력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 노터스가 무상증자 1대8 무상증자로 그 포문을 열었죠. 그 다음에 갑자기 무상증자들이 하는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그게 이제 두 번째인가 세 번째가 이제 공구음원이 그걸 이어받았어요. 공구음원도 2012년 5월 달에만 해도 6,000원짜리가 5만 4,000원을 갑니다. 이것도 10배가 갔죠, 거의. 여기서 점 상한가가 세번 정도 끼어 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지금 이 부분이 납작해 보이지만 지금의 어떤 각도만큼 이 순간엔 이렇게 보였었다고요. 이거를 또 밑에서 이거를 견딘 다음에 이점 상한가 세 번을 정말 먹은 사람이 있다면은 정말 진정한 승리자겠죠. 이걸 정말 그런 분들이 아주 소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밑에 위에서 급락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것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 다시 손바뀜 일어나가지고 다시 뭐 10만 원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상당히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뭐 기업 내용과는 상관이 없, 뭐 기업 내용 김민경 쇼핑몰이라서 벌써 뉴스만 한 단독 보도가 한세 개인가 나왔을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쵸? 김민경 씨가 뭐 모델료를 공구음원 주식으로 받았다면은 김민경 씨는 좋을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그것을 물론 내용이 나쁘진 않습니다. 이태원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솔직히 흑인 여성분들이랑 같이 사기 싫잖아요. 옆에 사고 있는데 한국인인데 맨날 거기 가가지고 너왜 거기 가서 옷 사고 있니? 왜냐면 옷이 없거든요. 이그 일반 의류 쇼핑몰들은 뭐 굉장히 그 여성분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되게 말은 하지 않지만 강압적인 요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 사이즈 옷이 안 나오거든요. 덩치 있는 여성분들이 입는 옷을 아예 생산을 하지 않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사 입을 옷이 없어요. 77 이상을 입는데 8899를 팔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이상 되면 100, 120인데 120짜리를 취급조차 하지 않죠. 마네킹에다가 걸어놓은 거, 어디 뭐 대형 쇼핑몰을 가건, 고속터미널 남대문 쇼핑몰을 가건, 마네킹에 걸려있는 거, 마네킹 자체가 사기잖아요. 마네킹 자체가 사기예요. 마네킹의 그 골격 자체가 김민경 씨 골격에 한 마네킹 없죠. 아예 마네킹 생산업체에서 그런 거 생산하지 않을걸요? 안 팔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태원 가서 옷을 사야 되기 때문에 공구음원에서 그 시장을 열어준 거잖아요. 근데
뭐 그 시장을 열어준 거랑은 지금 별개로 무상증자 이슈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모습을 과도한 이격이 벌어져서 지금 이게 지금 시리즈별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다음에도 조광 ILI가 나왔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지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다섯 개 정도가 있었어요. 네, 지금 K옵션도 그랬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 지금 다 업종하고 섹터가 전부 다르잖아요. 근데 무상증자 테마로 다 같이 얽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느닷없이 가는 것들 있죠. 예. 느닷없이 가는 것들 전부 다 무상증자 노리고 하는 거지 지금. 그런 것들을 아주 나는 발빠르고 조금 나이가 젊고 정말 이런 걸 대응 실시간으로 대응 가능하고 모바일 폰을 지금 하루 종일 잡고 지금 분봉을 분석하고 있는 그 분들이 하기에 딱 좋습니다. 지금 이거 시장도 안 좋고 할 것이 없으니까. 무상증자 테마가 이제 뜨거우니까 하루에 30%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지금 다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으로 손절가를 철저하게 저기 해놓고 설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하한가도 맞을 수 있다. 그거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계속 강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공급원 같은 경우 뭐 이번 주에 지금 3일 연속으로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죠. 뭐 이전에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요. 7%대 낙폭이고 3만 3천 원대입니다. 그럼 지금 손절 라인 좀 잡아드려 볼까요? 네, 3만 2천 원입니다. 네, 공급원 3만 2천 원 손절 라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시리즈입니다. 어제 뭐 상한가에 안착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예. 지금 그 무상증자 이슈로 뜬 게 어림잡아 10개입니다. 일단 맨 처음에 노터스가 갑자기 1대8이라는 1대8은 본 적이 없거든요. 한 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8줄을 주는 그럼 순식간에 나는 9주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기분이 좋죠. 내가 주식을 한 주 갖고 있었는데 9주가 되는 겁니다. 9배가 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일단 무상증자 이슈로 노터스가 그 스타트를 끊고 공구음원 있었고 K옥션도 그랬고요. K옥션도 그랬고 그다음 모아 데이터까지 왔고 예. 모아 데이터까지 왔고 그다음에 또 지금 CDG라는 그 의자업체가 갑작스럽게 움직이고 있죠. 그냥 생각만 해본다면 의자업체가 좋지 않아야 되죠.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집에만 앉아있었다가 나가잖아요. 지금 왜 전자제품이 안 팔리겠어요? 전자제품 다 샀죠. 원격 학습, 원격 저기 근무, 원격 의료 하면서 컴퓨터 다 샀죠. 의자랑. 근데 이제 밖으로 나가잖아, 여행할 때. 여행 갈 때 의자를 들고 가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제품이 안 팔리고 뭐 롯데하이마트에 직원이 손님보다 더 많고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그래서 안 좋은데 느닷없이 상한가를 가는 왜 그랬느냐? 미리. 이제 이걸 본 거예요, 사람들이. 노터스 공금을 보니까 획 돈 거예요, 지금. 와, 저거 900% 나온다. 공구음원 올해 들어 900% 올랐다는 그 뉴스 타이틀을 보고 와 지금 이렇게 시장이 곤두박질 쳤는데 900%를 먹었다고? 100만 원만 넣어도 900만 원이잖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찾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무상증자를 할 만한 애들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CDG, 인포바인, 피코그램 이런 것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다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대부분 시가총액이 작은데 회사에 쌓인 돈이 많은 업체들. 이걸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 인포바인도 지금 시가총액은 천억 원이 안 되는데 회사에 쌓인 돈이 유보율이 7,497%입니다. 지금 유보율은 자본금분의 유보액이에요. 회사의 자본금에 비해서 쌓여있는 돈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무상증자라는 게 보통 선물을 주는 거니까 선물을 어디서 주겠어요? 빚을 내서 주는 게 아니라 회사에 쌓인 돈이 많은데 그거를 주주 환원이라는 어떤 명제로 돌려주는 거죠. 그럼 주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이 회사는 장사를 잘하거나 아니면 뭐 회사가 뭐 로또에 당첨되거나 뭐 이래가지고 회사에 쌓인 돈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자기네들 배를 안 불리고 혹은 투자를 안 하고 아, 주주 환원을 해주네. 어쨌든 돈이 많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좋은 이슈로 받아들여서 급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유보율 높은 회사들 그리고 그 어떤 수급이 들어와서 컨트롤해가지고 주가를 약간 뭐 왔다 갔다를 할 수 있을 만큼 시가총액이 작은 업체들 그런 게 타겟이 될 거라는 가능성을 높여서
지금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죠. CDG가 타겟이 된 거고 인포바인도 그렇고 피코그램도 지금 노터스나 지금 공구음원 그리고 지금 K옥션 이런 데서 놓치셨던 분들은 저런 막 8,900%의 어떤 엄청난 수익률을 보고 지금 그 후보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거는 개인 투자자 마음이 아니겠죠. 아무리 시가총액이 작다고 해도 그렇죠? 개인들이 전부 슈퍼개미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 그 수급이 들어와가지고 이 언제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올릴까 이 설계도는 다 그들의 머릿속에 있어서 우리가 뭐 여기서 기다린다고 해서 뭐 안 올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배분을 해가지고 이거를 씨앗을 뿌려서 무슨 분할 투자로 이거를 할 그 케이스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뭐 자신 있고 확실하신 분들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리즈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연장선상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도 그러면 결국은 이제 좀 정리를 하자. 손절 라인 좀 잡아주셔야겠네요. 뭐 자신 있으신 분들만 하시면 되겠죠. 51,500원입니다. 네, 시리즈 51,500원으로 손절 라인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있는 종목들 잘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우시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